인정하기 싫은 진실이라는 말인데요. 한 사람이 50평생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살았지만 돈을 못 벌었어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돈 좀 벌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번 돈이 없습니다. 돈 버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만 부자가 하는 말이 소변을 볼 때 한쪽 다리를 들고 보십시오. 아니 그건 개들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짓만 해서는 돈을 못 법니다.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을 꼬집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출세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고 산다면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금 이야기하기를 요즘 세상에, 요즘 같은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 수가 있겠냐고, 어떻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고, 그저 대충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적당히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까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말씀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흐뭇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뒤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실 만큼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최상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마음껏 엔조이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꼬임을 받아, 다시 말하면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금기시한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과의 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누를 어김으로 인하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했던 그 인간을 그냥 내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됐던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귀하게 매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이요,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30년 전에 낯설고 물설은 그리고 아는 지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수원 땅 허업을 뻔해서 교회 세웠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교회에 나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땅에서 하나님 내가 돈을 주고라도 사람을 사서 우리 교회 성도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성도가 그리웠던지 전도를 해봐도 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상황. 오죽 답답하면 빚지고 개척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라도 주고 사람을 사서 내 교회 성도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고백했을까요? 지나가는 거린을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만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 시절 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성전 나가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도 축제를 열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제 곧 대형 현수막이 나붙게 될 것이고 초청 인사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이미 시작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헌신해 주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도 남을 정도의 예산을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면 우리는 물질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라도 영혼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우리의 소중한 물질까지도 투자해서라도 영혼을 건져내미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9시가 넘어서 제 아내가 여보 5층에 계단 오르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운동 못했으니까 나는 집에 가서 11층 그러니까 지하부터 13층을 걸어갔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못했대요. 내 와이프를 끔찍하게 여기는 남편 유 목사는 그게 동의해서 5층까지 올라가서 저중 하늘공원에서 한참을 돌았습니다. 그러고 내려와서 제 목양실에 들어가려다가 아참 빠진 게 하나 있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2층에 올라가야 돼. 내가 오늘 들으니까 거기다가 전도원금 작정서를 붙인다고 했는데 그걸 미처 발견 못하고 왔네. 다시 가서 우리 작정해야 된다고. 솔직히 내 심정은 다른 사람이 쓰기 전에 내가 쓰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는 당대 신앙이지만 누구한테 밀리고 양보하고 뺏기 싫어했던 믿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신앙부터 다른 사람보다도 추수감사를 제일 많이 드리고 싶어서 구름마로 치르다가 바치고 보리수확을 하면 보리쌀을 또 소달구지에 치르다 바치고 그러면서 누가 제일 많이 바치나 그 사람보다 떨어지는 게 아쉽고 비록 그들보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심을 부려보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래서 올라와서 써야 된다고. 50만 원을 썼어요. 사실 100만 원 쓸 수 있었지만 목사가 50만 원 썼는데 장로는 90만 원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50만 원만 쓴 거예요. 장로님들 때문에. 왜냐하면 목사가 50만 원 썼는데 장로는 4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눈물을 머금고 50만 원만 써놨어요. 내 아내는 계단을 내려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축복기도를 하고 와야 돼. 빈 종이장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물질을 모아 전도 축제를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이 글을 쓰고 여기에 참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빈 종이 위에 거기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빌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면 우리의 소중한 거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기꺼이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고 보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기생 나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니느웨 도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요나 선지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강제적으로 요나를 반 죽여서라도 니느웨 성에 보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죄악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인지 아느냐, 가서 외쳐라. 그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기근 속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앞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냈고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 성을 멸하겠다, 이 얘기를 전해줬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어찌하시렵니까? 어찌하면 이 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성을 멸하지 않겠다. 50명이 없었습니다. 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45명은 어떻습니까? Yes, okay. 45명도 된다. 45명이 안 됐습니다. 다시 또 간청합니다. 40명은요, 그래, 40명도 내가 인정한다. 30명 없었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20명은 어찌하시렵니까? 20명만 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오 하나님이요, 한 번만 더 간청하겠습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멸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사건은 오고 오는 후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으로 남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은 불로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그때 소돔 고모라는 불로 멸망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두 구절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엎어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하는, 뒤집어버린다, 변화시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엎어버리겠다, 뒤집어버린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해수면보다 이 땅이 치마가 돼가지고 292m나 낮은 곳으로 지금 만들어진 게 사해바다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예고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간절히.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 고모라를 엎어버리시는 중에서 아브라함의 골육친척인 롯의 가정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골육친척 조카 롯이 그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지 몰라요.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륙친척을 위해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고륙친척을 위해 전도해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고륙친척이 다 구원에 이르렀나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교회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나요? 저는 두 주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10여 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자위, 우리 아들 며느리,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가는 정도로 가지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주세요. 이걸 10여 분 동안 우리 애들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자식이 주일날 건동동 와가지고 예배한 시간 달랑 드리고 가는 것 때문에 위안을 삼고 안위를 삼는 이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새벽에 10여 분 동안 우리 애들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 예배 잘해요. 목장 예배 다 가요. 미국에서 조금 전에 전화해봤지만 지금 전화 못 받아요. 왜? 우리 목장 예배처럼 그 사람들은 동역장, 동역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 아침 성경 보고 큐티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 아들 며느리가 주님을 만났는지 이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형식은 다 하고 의무와 습관은 하지만 과연 그 애들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한다더라도 들림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어쩌다 보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주일날 안 가면 날벼락 내릴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갔다 와주는 명목상 크리스천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마태복음 24장은 4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밭에 일하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두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고. 남편의 바짓가랑이 잡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치맛자로 자꾸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됩니다. 모두 다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도 아닌 고륙 친척 롯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부모된 자들이여, 어찌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도 방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데도 태평하단 말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애들은 너무 강하게 하면 반발해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했는지 본문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고,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런 이곳을 떠나자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만 농담으로 여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비두나요? 반발한다고 내비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과 내 두 딸 이걸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이건 살아나야 죽느냐는 문제인데 무슨 타협이에요. 요즘 애들 무슨 반발한다고 해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강제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자식들을 강제로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무슨 타협이에요. 뭐 애들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그딴 소리를 해요. 지금 부모가 불에 빠져 죽는데, 아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걸 보고 방치한단 말이에요. 건져내야지요. 말려야지요. 잔뜩 긴장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옵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직접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막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오리라.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옴을 징조를 보고 하려는 거예요. 마냥 미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중병에 걸렸고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끌고 가서 대출이라도 받고 적금이라도 깨뜨리고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찌하여 영적 생명이 죽어가고 영적이 저 불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있단 말입니까? 그건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재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은 자식의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말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가 구원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생나합 때문에 그의 일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니느웨 도성의 회개를 외쳤던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니느웨 도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때 외쳐야 이 도성이 구원받고 이 백성이 구원받고 이 나라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 2장 1절 이하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보면 뻔뻔한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요즘 사람들 너무 뻔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래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3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그래요. 파수꾼은 비상사태를 알려야 됩니다. 알렸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과실로 자기가 불행을 당하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알림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가 때문에 멸망하지만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이 사람의 죄가를, 이 사람의 피값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혼자 지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번 기회에 모질게 다부지게 맘먹고 기도해서 남편도 건져내야 되고 자식도 건져내야 되고 부모님들도 건져내야 되고 이 불구덩이에서 사망의 눈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 이하에 보면 크게 외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영적인 총궐기를 하면서 크게 외쳐야 됩니다.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용어로 전도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단들은 당당하게 제 신분을 밝히면서도 전도를 하는데 멀쩡한 기독교는 전도를 못한단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쫄려요? 뭐가 그렇게 쫄려서 이단만큼은 못하냐는 말이에요. 이단들도 전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 보고 전도 좀 합시다. 더러워 살아도 합시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감에 우리는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지난주 중에 신문을 뒤적뒤적 해봤더니 교단마다 어떤 교단은 교회 수는 늘었는데 교인은 줄었고 어떤 교단은 교회 수도 줄고 교회도 줄고 교인도 줄고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실태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이 안 준다고 해서 그냥 안일무사하게 태만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크게 외칩시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요 인류의 희망이라고 전합시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이 세상이 뒤엎어져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 계획과 소원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최고의 상급이며 보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다. 전도는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예요. 최대 관심사.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 잘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면 전도예요. 전도. 이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이를 위해 성도가 생존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다시 산다는 희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이게 희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교회와 성도가 땅 위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가치는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룩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위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식들을 위해,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천국의 백성으로 확실하지도 않은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웬 말입니까? 내 형제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부모, 형제, 자녀가 교회 출석하는 거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원 받았겠거니 하는 안일무수한 생각으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각 사람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피붙이 노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애타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하는 부모님, 내 피를 받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피를 나는 내 형제들, 이웃, 눈을 뜨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영혼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시고 불구덩이에서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 성도가 크게 외치게 하시고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